안녕하세요.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미츠키입니다. 저희 지금 홍대 쇼핑길 가고 있어요. 쇼핑하고 가요. 보통 쇼핑할 때도 많이 오고 가끔씩 클럽도 가고 아니면 뭐 술 한 잔? 맛집도 많잖아요.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래서 자주 와요. 우와. 약간 아마자요. 아마자요. 네덜란드에서 보통 뭐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요일 오픈도 안 하고 그 평일에 아마 6시까지 7시까지 쇼핑할 수 있고 아마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은 9시까지 보통 일찍 못 일어나서 아니면 일하기 위해 쇼핑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뭐 떡볶이나 핫도그 같은 거도 먹고 아니면 뭐 순대? 순대랑 그 떡볶이까지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어. 네덜란드에서 길거리 파는 음식이 가끔 회? 더치 헤링? 이렇게 먹는 왜? 보통 외부에서 막 먹을 때 그거는 좀 그 특별한 행사. 우리 맨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네. 그거는 너무 특별해서 그래서 우리 식당 안에 진짜 오래 입고 먹고 근데 우리 커피 갈 때 커피만 먹고 가요. 그래서 그거도 한국이랑 진짜 반대예요. H&M 가자. 와우. 그 H&M 전 3편인데 보통 20대 초반 사람이 아니면 10대 중반. 이거 예. 제일 베스트 수브니어 뭐가 그러지? 한국 그 외국 친구 선물하는 게 아 선물로 양말 그냥 하얀색이나 뭐 아니면 좀 특별하게 파란색? 우리 다 파란 눈 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면 진짜 하나도 못 봐서 하나 선택해. 우와! 오 귀엽다. 한국 여자들 너무 여자스럽게 반짝이고 약간 한국 여자들이 보통 하이힐 많이 신잖아요. 네덜란드 사람 보통 좀 편하게 여기 밥 먹고 왔어요. 역시 냉면 제로. 프리사이즈만 있어서 그래서 옷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몸이랑 맞을 수도 없어. 그리고 보통 옷이 가게에서 잘 입어볼 수 없겠어요. 그거 너무 불편해요. 왜냐면 뭐 제가 내 몸이랑 한국 여자보다 너무 달라서 입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안 사. 아니면 그냥 좀 큰 편 옷 사고 근데 원래 그거 제 스타일 아니긴 하지만
어쩔 수 없어 사야 돼요.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냥 빅사이즈 웹사이트 같은 거 있긴 하지만 어들이 그거를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사이즈는 있긴 있지만 뭐 제가 유럽에서 미디엄 사이즈인데 한국에서 라지 사이즈도 가끔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제가 뭐 입을 수 없어 그냥 옷이 너무 예뻐서 그냥 샀어. 집에 도착하지 마자 아, 다 안 맞아서 그래서 한 번도 안 입은 옷 집에서 없고 이거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먹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브랜드는 네덜란드. 아, 브랜드는 네덜란드. 벨기에에서 올 수도 있는데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. 네덜란드 스트로베리라는 과자도 있는데 근데 그 과자는 네덜란드에서 왔어도 한국에서 파는 과자는 맛이 달라요.